그냥 웅성웅성하게 떠나보냈는데 신기복 선생님이 오늘 바쁘신 날인데 이렇게 좋은 날은 잔치가 모두 겹쳐졌어요. 또 필요하신 음악회가 또 계시고 해서 미리 보내드렸어요. 그래서 여러분 좀 기소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을 부르면서 아주 멋지게 배웅할 수 있어서 큰 다행이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에 터줏대감으로 계시는 정덕기 작곡가님 함께 나가 계시네요. 그리고 또 신기복 선생님은 떠나셨고 최영섭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어요.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검사한다고 해서 못 오셨고요. 전세훈 시인도 못 오셨고 그리고 우리 집에 시인으로 계시는 윤중경 선생님도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받으시죠. 시인이시고 노래도 하시고 시인이고 또 카페도 운영하시고 이런 분이에요.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신 김영학 선생님 테너는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오늘 우리가 모셨어요. 그리고 또 광주에서 오신 기세관 선생님은 친구분들을 광주 일본 친구분들을 이만큼 모시고 오셨어요. 들어가시죠. 광주 일본에서 박수하고 계세요. 광주 일본 졸업생은 절반이고요. 사모님이 절반이에요.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이 정덕기 작곡가님이세요. 여러분이 다 귀빈이시고 내빈이시고 귀하신 분들이에요. 오늘 2부를 시작하면서 지금 김재규 시인님 들어오셨어요.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